다시 도톰한 외투를 찾게 되는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더 추웠는데요. 밤사이 복사 냉각이 더해져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포근해지겠는데요. 따라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시속 45km의 강풍이 불겠고요. 그외 지역에서도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와 화재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전주 2도, 익산과 정읍은 1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군산 15도, 전주 18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른 아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임실 영하 3도에서 출발해 한낮에 1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